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효성입니다. 자, 효성 오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데 의견들이 있는데요. 효성그룹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주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효성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려간다,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CEO 리스크가 효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효성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효성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죠.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기억하시겠죠? 네. 또 4월 16일 날 네. 네, LG라는 지주사 종목을 얘기하면서 LG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쵸. 그때 서브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효성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 종목 리뷰도 하고 네. 다시 약간 돌려막는 느낌이 있으시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기 잘한 거죠. 아, 예, 예, 좋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네. 예, 주가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쪽이 한 단계 레벨업은 됐는데 더 갈 것이냐 뭐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좋습니다. 어떻게 지주사 지분 가치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최근에 나오는 종목들 어떤 뭐 LG라든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SK텔레콤도 그렇지만 그쵸.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지주사가 이어져서 또 뭐 분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갖고 있던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된다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같이 경기가 만약에 저 원래 안 좋을 때는 지주사가 오히려 실적들이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지주사의 할 인요인이 되죠. 근데 지금 반대로는 지금 같이 경기가 회복되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이 할인받았던 거 아니야? 라고 관점 쪽에서 이를 재평가하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의 순 자산 가치와 그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했던 어떤 펀드멘탈들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게다가 또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을 봤었을 때 지배구조를 살짝 확인해보게 되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또 효성화학 이쪽만 20%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실적 기대감 높고 거기다가 올해 지난 작년 말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주가 강세를 고려한 보유 지분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액이 1조 원대가 넘어갔는데 이는 전혀 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뒤늦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또 실적과 배당금 좋습니다. 실적도 올해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2,900억, 100% 이상 효성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시총은 2조 원대가 살짝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성장 동력도 있죠. 수소한다고, 그쵸. 수소 쪽 하신다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했고요. 네. 게다가 또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여전히 배당금은 늘려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말 배당 5천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 5%대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 최근에 지주사들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전에 한번 서브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효성 어제도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 쭉 상승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하지만 뭐 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효성에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 가능성들 항상 뭐 제기가 되는 얘기인데 네. 월봉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꾸준히 올라오면서 아마 직전 고점 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 어느 정도 또 매물이 좀 소화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주가 상승률이 한 38% 들어오고 있고 어떤 직전 고점 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CEO 리스크와 관련된 쪽은 지금까지 조현준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탈세 혐의 같은 경우로 기소가 됐던 지난 흐름들을 봤었을 때 네네. 이런 이미지를 좀 변신시켜야겠죠. 그쵸. 그런 쪽에서 이런 ESG를 개선시키고 또 이제 효성그룹의 동일인 지정 특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떤 그룹의 대표다라는 쪽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실적 모멘텀 외에 나머지 변수들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이 일단 어제
최근에 좀 올라온 것들에 대한 부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CEO 리스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지, ESG 쪽으로의 뭔가 부각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뭐 전환된다면 효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의 추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또 반대의 뭐 입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효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효성 요즘 좀 지켜보셨나요? 네, 뭐 효성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에 화학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화학 업종 자체가 지금 뭐 상당히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 입장에서도 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계열사 주가들이 올 초 분기 아까 1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뭐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뭐 지주회사 효성 같은 경우 한 30%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확인을 해봤듯이 이 지주사의 이 상승 프리미엄이 좀 있을 수 있다. 계열사들 실적이 요즘 효성 그룹이 워낙 좋으니까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효성 한 줄평을 들어보고 오늘도 서브가 준비되어 있겠죠? 네, 이제 다 아시는군요. 네, 네.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마디는 추가 레벨업 가능할 것 같다. 조정 시에 잘 사자라고 한 점 쪽에서 한 10만 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조정권 쪽에 저는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한 14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또 서브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또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은 LS입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회사들 많이 갖고 있죠. 또 LS 전선, 신재생 에너지 하려면 필요한 거고, 그쵸. 또 LS 니코동 제련, 요즘 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2구 산업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풍산과 이 종목이 찐이죠. 네, 이런 흐름들과 함께 LS 엠트론, 이런 자회사 실적 기대를 하는데 주가가 PBR 0.7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효성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 추가 레벨업이 기대된다라는 효성에 대한 평가, 여기에다가 지주사, LS 저희가 잊고 있었네요. LS 지주사까지 서브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롯데케미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효성을 오늘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